왜 이래? 그때면 지훈이 컸을 거 아니에요. 야, 컸다고 아빠랑 맞담배 하니? 아, 담배. 아버지랑 나 성인 됐으니까 성인 인증하고 아버지 앞에 담배시나? 나 담배를 안 피워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네. 아빠랑 성인 인증 아빠 앞에서 담배 피우시나? 욕심이 과했네. 에이, 난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는 담배 안 펴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내가 이제 담배 피는 건 아니까 뭐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 이제 나가서. 저도 아버지 앞에서 담배 안 펴요. 원래 아버지 앞에서 담배 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안 피시거든요. 어머니도 안 피시죠. 은근히 강군이 훨씬 오니까 살아나네. 살아나네. 강군이 막 강군 생리설이 있더라고. 봤어 봤어. 그래서 얘가 아 얘는 좀만 낯선 사람들하고 있으면 진짜 성격이 좀 그래. 얘 변태끼가 있어가지고. 제 약간 마음에 벽이 있어.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뭐 상처 입었어? 기억나? 21살 때. 제가 캥킹? 아니 그 헤어진 여자친구 그 이후로 아, 그... 상처가 있어요. 어 진짜? 그냥 해본 소리지 뭐지. 걱정돼서. 그러니까 한 번 더 파헤치고 싶어서. 오늘 그 얘기는 안 나왔어? 뭐야? 쿨게이가 동수의 옛날 얘기 이런 거 아직 안 했어? 그건 나중에 특집으로 하기로. 신년 특집. 신년 특집 지금 해? 뭐 아껴. 아껴 동수 표정 봐. 저 형담은 까 맨날 남의 꼬만 까발리고 좋아하고. 어제 사실은 그 새로 이제 온 친구들이 많이 늘었잖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못 해본 친구들하고 이제 네.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화진이도 있었고 이제 진이도 있었고. 근데 아까도 화진이 먹는 거 봤지만 몸은 작은데 엄청 먹거든. 네. 엄청 먹어서 곱창을 곱창이 1인분에 18,000원 비싸잖아. 그래서 곱창이 사실 내 돈 주고 사 먹기 되게 애매하거든. 아주 비싼 음식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아니 좀 애매해서 이제 소곱창 사줄게 그래가지고 갔는데 NLB 끝나고 동수가 하면 되니까 1차에서만 끝내자 2차 가지 말고. 근데 1차가 거의 한 3차 수준에 있다가 또 한 명이 누가 오고 NLB 끝나고 동수가 오고 뭐 이러면서 나중에 계산하는데 얼마냐면 31만원 곱창 먹어서? 술의 양이 술도 엄청 먹었고 술의 양이 저는 MTU로 그 정도의 양을 대학교 때 MTU로 아, 그 정도의 양을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 내가 여기서 무슨 양주를 먹었나? 내가 혹시 룸에서 계산 룸에 섞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무슨 단란주점에서 계산하는 거 같은 느낌이야. 아줌마가 은근슬쩍 막 빈병 갖다 놓고 가옥갱가 여기는 거기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나 1인분에 18,000원이니까 엄청 먹었어. 화진이가 다 이제 다 먹고 눈치를 슬슬 보는 거야. 그래서 다 먹고 먹으면서 아니라. 다 먹고 눈치를 슬슬 더 먹고 싶으면 시켜. 그래도 돼요. 진짜 잘 먹는 것 같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거의 맛있죠. 정말 깡 말랐잖아. 똥을 많이 싸나? 먹는 거 엄청 먹어. 연비가 좋대 지금 채팅창에서 나오는 게. 똥을 엄청 싸나 봐. 연비가 안 좋은 거지. 추천자들 근데 좋대 거꾸로.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똥을 다 나오나 봐. 빼빼 말랐거든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 모양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곱창. 원래 곱창이 그... 아니 여기... 그러네. 곱창이 원래 곱창이 그 곱창 속에 곱창이 이렇게. 아니 지금 나도 이미지 좀 곱창. 어떻게 좀 해줘. 아니 원래 그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그게. 그쵸. 그러니까 그 모양이 그 모양이. 그걸 먹은 거죠. 아니 무슨... 그게 다시 그 길로. 뭐 저기 준비 안 돼서 나가면 막 공격 당할 것 같아. 결국 곱창 먹고 저 그대로 똥으로 나온다는 맨날 이런 얘기만. 어떤 얘기를 안 했는데. 강하게 키우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준비 과정이야. 처음이지? 지금 수업. 준비 과정이고 뭐 이미 벌써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꼭 오늘 이제 방송하는 거 보니까 네가 그렇게 만들던데? 스스로 네 이미지는 이미 다 끝나서 형으로 건들거리는 형 내가 점사 내가 뭐 백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이프 지금 보고 있거든. TV를 연결해서 보고 있냐고. 정발상기 습관발 냄새 다령부 인사 잘해. 뭐라는 거야? 정발상기 습관발 냄새 다령부 인사 잘해. 무한도전 보세요? 사람 무한도전 본지 진짜 오래됐다. 무한도전 볼 시간이 있나? 토요일 그때
그건 그래요. 무한도전이랑 저희는 회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다들 문화장애인이었습니다. 문화장애인 지하철에서 다 봐요. 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운받아서? 네, 다 봐요. 요새 저도 그랬었는데 요새는 왔다 갔다도 안 해서 하긴 그렇고 요새 네. 숙소와 집과 숙소가 여기서 한 100m 안 걸린 안 되나 한 50m? 네. 그렇죠. 금방 가죠. 5분 거리 있습니다. 5분도 오, 아니죠. 50분도 아닌데 거기 가기 귀찮다고 찜질방에서 자. 이제는 숙소 가요. 찜질방 네, 이제 저도 숙소 가요. 찜질방 이제 도저히. 아니 그냥 뭐 숙소도 편하니까. 아무튼 뭐 3부에는 김동수 스페셜로 뭐 이거 신년 특집 아껴두고 쟁여두고 하지 마. 우리가 뭘 쟁여두고 뭐 미래를 자꾸 생각해. 저는 원래...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지. 아 그러니까 어제 그런 거 물어봤었거든. 동수 옛날 이야기. 까야 돼요 저 형도. 아 근데 아, 재미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할게요. 아무것도 없고. 대박입니다. 제가 가림토의 11년 지인인데 제가 많은 핵폭탄을 들고 있는데 본인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직 오픈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어제 몇 개만 마포글에 몇 개만 들었는데. 대박입니다. 그럼 예고편 한번 보고. 아 그러면 추천 몇 개면 추천 몇 개면 할 거예요. 2만 개. 2만 개. 아 우리나라 인구가 다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가자 추천. 내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려. 김동수 야마카시 여기까지만 얘기하 채팅창에서 그 얘기가 막 나오던데? 진짜 어디 아시는 분들 있나? 어? 야마카시가 뭐 김동수 야마카시 여기까지만 이제 추천이 올라가면 야마카시가 뭐예요? 야마카시 그 이렇게 건물 이런 거 아 그게 왜? 그게 난 스포츠 맞아 재밌을 것 같지? 재밌을 것 같지? 재미없어요 김동수의 재미없고 야마카시 저희가 이번 주부터요 그 24일 특집 종일 방송 이것도 저희 재평가를 해야 되고요. 예. 그 아직 안 했어? 예, 그것도 안 했고. 안 해도 되죠.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소개도 안 했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야마카시만 얘기하지 뭐 3부에서. 내일 워스리도. 그러니까. 내일 워스리는 워스리 방송. 롤러와 때마다 하나씩만 꺼내도 아 진짜. 정인철은 2014년. 근데 롤러와 때마다 하나씩 꺼내라는 건 제가 롤러와 때마다 여기 나오는 건데 그거를 사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멘붕 오시는 저 시청자들이 멘붕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야마카시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 왜? 알겠습니다. 왜 멘붕이야? 싫어? 아니요 아니요. 시청자들 싫어해? 굉장히 극단적이야. 좋아하는 너무 좋아하거나 난 너무 나를 좋아. 죽일 만큼 싫어하거나 나는 너무 좋아. 나랑 결이 맞아. 개 싫어하거나 개 좋아하거나. 우리 그럼 오늘 특집으로 진이 이야기 위주로 가면 참. 아 야마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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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카시 듣고 싶어요. 근데 나 그렇게 실수 많이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동수 형 뭐 어디 가시려고요? 옷을 왜 입으셨어요? 저희 약속이 좀. 야마카시가 뭐지 도대체? 그럼 뭐 그게 방송 얘기 좀 해보면 김로렌 엄청 재밌었다고. 네. 재밌었어. 엄청 재밌었다고. 네. 그러니까 진짜 유익한 방송이었다. 학교 형님 감사합니다. 어 500개. 와. 감사합니다. 얼마죠? 어 500개. 숫자 커지니까 계산이 좀 걸리네. 8,000원. 11년 지기. 아, 8만 원. 무슨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개수학가 나 진짜. 500개인데 8만 원이나 와? 35,000원! 감사합니다! 은교 김로렌이 9시에 왔어요. 근데 NLB를 또 제가 중계하고 NLB가 다 끝나니까 한 1시쯤이 됐거든요. 와. 그리고 그래서 은교를 뭐 1시 좀 넘어서 시작을 해서 은교가 끝난 게 한 4시 반쯤 돼서 9시부터 4시 반까지 몇 시간이죠? 맛있는 거 좀 사줬어. 35,000원! 맛있는 거 좀 사줬어 로렌이?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랬는데 애가 나 원래 치킨도 먹으라고 시켰었어요. 근데 중간에 NLB 끝나고 우리가 나와서 먹으자 했더니 안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먹었더라고. 그래서 아 김로렌이랑 같이 맛있게 먹었구나. 나중에 방송할 때 치킨 드셨어요? 안 먹었대. 왜 안 먹었대? 낯을 가려서 못 먹었대. 당근 스타일이야 계속? 당근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나가서 뭐 밥이라도 먹자 했더니 아 자기 그냥 됐다고 그래가지고 라면 그냥 먹겠다 그래가지고 컵라면에서 나서 컵라면 먹고 아 너무 미안하다 잠도 좀 자고 편하게 쉬다 가려니까는 몇 살이야? 지금 90년생 아 19살이야? 90년이면 23살이네 네 군대 갔다 왔어요 23살 아, 그래? 19살이면 소주 한 잔도 못 사주겠네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로렌아 연락해 백수 그렇습니다 근데 컵라면은 낮게면 특산물이죠
LA 가면 갈비를 먹어야 되고 낙겸에 가면은 LA 헛개서 무시하나요? 그러니까는 헛개서 함께 그렇습니다. 컵라면 먹고 헛개서 마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이 어떤 식으로 됐냐면은 왔는데 이 친구가 말이 되게 짧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아 뭐 서포트과 특성을 어떻게 되냐 그때 다르죠. 뭐 특패를 하려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돼요. 손이 장해져.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실패한 방송이었어요. 정상 아니었나요? 그래서 1부, 2부쯤을 보고 끈 분들은 다 이거는 실패한 방송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시나리오 스토리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는 1부에서 리플레이를 준비했던 게 있는데 이블린을 완전 하드 캐리를 했어요. 완전 하드 캐리를 하니까 보니까는 특별히 그냥 볼 것도 없고 로밍을 왜 갔어요? 그냥 똥 싸길래 갔어요. 어 여기서 왜 안 싸웠어요? 뭐 어차피 제가 캐리하니까 안 가죠. 막 이런 식이야. 오늘 뭐 어떻게든 1부를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실제 서치를 했는데 얘가 그냥 솔랭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포지션을 막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자기 우겨서 하려니까는 양보를 하더니 갑자기 자기가 이즈리어를 했어. 그랬더니 아 원딜 뭐 잘하세요? 그랬더니 아 뭐 그냥 평소에도 안 되면 자기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게임에 들어갔는데 상대 아이디가 딱 로얄 웨이샤워예요. 코르키고 뭐 처발리는 그냥 그런 시나리오가 딱 된 거지. 진짜 뭐, 웨이샤워야? 그게 뭐 W의 웨이샤워다 뭐 다른 웨이샤워다 뭐 말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잘하긴 잘했어요. 그래서 게임 안에 들어갔는데 이즈리얼로 선템을 뭐 사는지도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플라스크랑 물약 7개를 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싸워도 못 이겨요. 그러더니 진짜 다 웃기고 CS만 이렇게 먹는 거야 계속. 근데 계속 그냥 진짜 조용히 안 싸우고 진짜 15분까지 온라인에서 싸움이 아예 안 일어났어요. 근데 게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대가 던진 거 주워 먹고 하다가 이겼어.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막 입을 털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캐리했네요. 끝날 때까지 제대로 막 죽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킬 세탁이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은 그냥 되게 그러니까 망했지만 포지션 양보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서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천상계도 좀 우리가 사는 데랑 똑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아 오픽이 미드와 AFK 이런 거. 뭐 그런 거 할 때 그냥 자기가 잘하는 데를 가도록 만든다. 다 주고 나는 하되 똥만 안 싸고 자기네 잘하는 거 하게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끝나고는 내가 캐리했다고 하면 된다. 막 정신 승리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2부는 그래도 그렇게 가자라고 했는데 팀이 갑자기 탑 NBA로 딱 그러니까는 얘가 바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걔를. 그러더니 자기도 미드 가겠다고 카소스를 골라서 원딜이 없이 카소스, NBA, 카직스, 블리츠 하나가 뭐였지? 아무튼 뭐 이렇게 간 거야. 원딜도 없이 그냥 가. 근데 얘가 설마 다짜겠지 이러더니 그냥 갔어. 아 이거 큰일 났다 방송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이거 이길 수 있다고 자기를 솔봇을 가고 블리츠를 탑으로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오더를 하는 거예요. 게임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 보스에서 막 왕의 적 카소스는 파밍도 제대로 못해 디나이 당하고 근데 또 어떻게 죽진 않았어 얘가. 아 진짜 그게 그러더니 어떻게 아이템을 꾸역꾸역 뽑아. 그러더니 나중에 막 싹 아 쯔타이가 미드마이 쯔타이 만나가지고 같은 편? 쯔타이가 어 마이키를 해줬겠네 그러면. 그리고 막 아 그럼 쓰리 미드라이너가 낀 거야? 카소스 미드마이 에리비아? 아니 마이 아니었잖아 지금 그 하이라이트 편집 때문에. 아 이즈리얼이 미드마인가? 하여튼 아니 카직스였어요. 카직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카직스가 미드니래? 어 그래가지고 막 되게 블루도 없이 고생하다가 중반쯤에 이렇게 쓱 블루 먹으러 가는데 카직스가 카소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미니를 보자 카소스 새끼야 그 블루 내 거다 이러는데 그때 막 열심히 이렇게 때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양념만 딱 그렇게 치더니 걔한테 그걸 양보라는 거예요. 어. 얼굴은 썩어 있는데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아 이기려면 어쩌죠 지금 카직스가 세니까 이거는 양보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막 싸우다가 죽어요 얘가. 그럼 어 이거 왜 죽지 했는데 얘를 잡느라 애들이 몰린 사이에 카소스가 시간을 끌고 팀원이 갑자기 다 와서 얘를 잡는 걸 두 번을 하더니 게임이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딱 느낌이 드는 게 진짜 잘해 얘는. 손이 막 빠르고 뭐 좋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진짜 솔랭에 특화된 그런 마인드. 한마디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약간 그런 거. 얘가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랬거든. 아, 은장에서 천상계. 천상계까지 가는 데는 결국은 손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되게 양보할 거 양보하고 막 중간에 화이팅 막 이런 거 하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막 이런 거 딱 하나 쳐주고 이게 나비 효과라고 막 자기가 막 미드에서 털려놓고 상대
아 베인이 오라클을 갔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갑자기 베인 오라클 갔다고 팀원한테 딱 말하더니 이게 나비 효과가 된다. 이걸 계기로 팀원들이 단합을 해서 더 잘하게 된다. 근데 막 그 말도 되는 거야. 말도 안 되게 게임이. 나는 막 멘붕이 오고. 그래서 그것도 이겼어요. 근데 얘가 은교를 이걸 하기 전에 10연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00몇 점이 떨어졌는데 또 오자마자 하는 말은 서치가 오래 걸리니까는 나 게임 방송하려고 일부러 점수를 낮춰서 왔대요. 오. 내가 게임을 하는 걸 보니까 그렇진 않았거든 처음에. 이 지랄 막 나보다 못하는 것 같아 막. 근데 걔가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야 진짜. 무섭다 걔. 어 그러니까 좀 이상 막 말도 짧게 하고 막 이런데. 그러더니 3경기에서도 정글 자르반을 가더니 처음에 막 되게 패기 있게 탑을 갔는데 퍼블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쌍버프 주고 상대한테. 그럼 막 탈탈 털면서 그냥 레본만 했었는데 나중에 너 어떻게 되면 막 이겨 또 막 되게 찝찝하고 막 그러니까 솔랭인데 혼자 사는 게임이 아니래요. 근데 그게 진짜 아까 그러니까 아 결국, 몰라 짜증나 진짜. 결국은 보통 우리가 솔랭을 하면 내가 캐리해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잖아. 근데 김노래는 그냥 내가 똥을 안 싸면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캐리할 땐 캐리가 아니라 결과가 이기면 된다 모든 게. 그러니까 점수가 오르는 그러니까 거야. 애들의 같은 팀원의 멘탈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말 싸가지 없이 하면 다 받아주고. 네. 욕은 속으로만. 채팅으로는 되게 좋게. 그래서 중간에 보면요 막 게임하다 막 짜증나. 그럼 막 이렇게 하다가 손이 이렇게 왔다가 그냥 도로 가더라고요. 엔터 쪽으로 딱 움직였다가 보니까 한마디 하고 싶어서 욱했다가 참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런 게 쌓이니까는. 그리고 진짜 막 미니맵 보는 거나 이런 거를 동수는 절대 안 되네 그거. 동수는 절대 못해. 저 롤 접었잖아요. 저는 오늘 방송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4시간 동안 월드오브탱크 10분 하고요 3시간 50분 동안 추천 땡겼어요. 순서가 바뀌었죠. 추천하다가 잠깐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 다음에 월드오브탱크 잠깐 보여주고 다시 추천하고 그 시작. 근데 월드오브탱크가 좀 어려워요 난이도가. 어려워요? 시작하자마자 죽어요. 그게 태크, 30, 네. 태크를 좀 타야 돼. 레벨이 올라요. 30초 기다리거든요. 30초 기다려서 30초 정도 가다가 죽어요. 그냥 뻥 터지고 죽으면은 그 다음에 또 땡겨. 김노란 편은 느낌이 실제 게임 내 어떤 자잘한 팁이나 이런 거는 진짜 다 아는 거예요. 와드 체크 잘해라. 팀원들과 뭐 커뮤니케이션 잘해라. 미니맵 잘 봐라. 뭐 이런 것들. 멘탈의 장인 뭐 이런. 근데 거. 진짜로 그 멘탈과 승리하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다 짜고 치는 거 같아. 내가 당한 거 같아 무슨. 멘탈의 장인 아니라 승리의 장인입니다. 네. 점수 진짜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오른다. 그러니까는 솔랭 점수를 올리는 노하우를.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뭐 수학 선생님이 있으면. 이 공식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쪽집게처럼 요령을 가르쳐주는 거지. 이런 거 나오면은 요거 노림수니까 요렇게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었네. 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근데 진짜로 에브라임 좋아하시고 특히나 랭크 게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면은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사실 그게 나이 먹은 사람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하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37개인데 네. 와서 막 하면 아 왜 그래요 형 이렇게 하기가 이런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죄송요. 아이씨. 이렇게 돼야 돼요. 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롤 안 하잖아요. 레이팅이 뭐라고? 롤 안 하면 마음 편해진다니까요. 나 올드 오브테니까 그렇게 똥 싸는데 마음 편해. 되게 상쾌해. 아니 나는 사실은 게임하다가 똥 싸는 애들한테 열받는 게 아니라 욕하는 애들이 열받아. 욕하는 애들이 열받아. 그러니까 그 욕에 열받으면 내가 지는 거고 애가는, 욕하는 애 데리고 이기면 내가 승리하는 걔, 그러니까 모든 마인드가 걔는 승리에만 꽂혀있는 11점, 12점, 14점 여기에만 그냥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 지금 이제 욕하고 막 이러면 그래 점수가 뭐 대수라고 같이 싸워 지면 되지 뭐. 같이 싸우는 거 지면 되지 뭐. 전 그냥 차단해요 욕 먹으면. 아, 그런 적 있었거든. 네? 롤을 하지 말라니까. 왜 하지 말라 그래요? 나 롤 할 거야. 아니 내가 롤 지지네 이제. 이제 내가 오픽이었는데 그래서 서폿을 했어. 누눈 서폿을 하고 코그모 원딜을 했는데 상대는 트위치였는데 1렙도 죽고 2렙도 죽는 거야. 헐. 그래서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1렙도 죽고 2렙도 죽고 갱이 왔는데 라인이 너무 밀려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갔거든. 그거 가지고 욕을 하는 거야 병신이라고 나한테. 처음부터 나도 이제 CS 먹으면서 뭐라고 이 새끼야? 그러면서 CS 먹고. 그러니까 걔는 마인드가 욕할 때 만욕을 하면 내가 지는 거고 만욕하는 놈을 내가 이겨서 나중에 나한테 친추 걸게 하면 내가 승리한 거다. 오, 막 이런. 진짜 무섭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가끔 게임하다 보면 되게 열받아서 막 그런 거 있잖아. 트롤이 훈장인 줄 아는 애들 있잖아요.
아, 나 대충 내 짜증나, 나 안 할래. 그럼 막 이걸 달래면서 해야 돼,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얘는 달래진 않아요. 묵묵해요, 대신에. 더 자극하거나 욕을 하지 않고. 그래서 보면서, 와, 진짜. 그렇다고 얘가 뭐 인격이, 인성이 좋거나 뭐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야, 너 하루 봐서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방송 보면 알 거예요. 나 힘들었어. 약간 좀 친내려한가 보지. 네, 그러니까 뭐 좀 인성까지 나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게 사교성이 좋거나 막 이렇게 막 다 포함하려고 하거나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뒤끝 장렬하고 그런 건 있는데 진짜 라이엇이 만든 솔랭 시스템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한 것 같고. 와, 그래서 정글의 법칙을 깨달은 자. 그래서 나는 얘한테 너는 프로게이머가 아니라 코치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오, 그러네. 이기는 게 최우선이 되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잘하지 않나. 괜찮다, 말 되네. 그리고 후안 맞다 까는 건 뭐야?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 지가 그 솔랭 점수 1페이지를 보면서 자기가 뒷담화를 해주겠대. 뜬금없이. 좋은데? 인성 좋은데? 우리는 잘 맞는 뒤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인성 좋아. 그래가지고 1페이지 보면서 막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는데 막 누구는 언제 그래서 차단했고 누구랑 어떻게 싸웠었는데 뭐 풀었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 후안마타를 까는 거야. 막 엄청 싸웠다. 후안마타가 그 걔 아니야? NLB. 어. 네. 서포. 자이라. 장병의 마스터. 어. 네. 거기 팀 BBT 팀. 어. 아 그게 뭐 누가 잘못했고 이건 어차피 개인들 문제니까 제가 관여할 건 아니죠. 막 그런 식으로 막 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막 한 명씩 막 프로는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까불. 권웅 선수 어때? 아 솔랭에서 진짜 잘한다고. 솔랭에서 잘해요. 솔랭에서 잘해. 대회도 잘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막 이러고. 권웅 요즘 대회 잘하는데. 네, 되게 네 재밌어서 그래서 진짜 보면서. 예, 배울 게 많을 거야. 어, 나도 나는 이제 그날 음이랑 개구 살 때 술 먹고 있었으니까 이제 못 봐서 근데 게시판 반응 보니까 되게 유익한 방송이었다고. 배울 점이 너무 많았다. 아까 걱정 너무 많이 했고 시간도 너무 늦게. 그러게. 출연자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시청자도 피곤한 상황에서 은교가 좀 지루할 수 있는 방송이라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처음에 막 이상한 트롤픽 되고 이런 게 뭐든 짜여진, 김론이한테 좀 놀아난 느낌? 막 되게 찝찝한 거야, 막. 트롤픽으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아니었어. 막 중간에 보면 막 불안해 죽고, 아, 막 못해서 어떡하지? 막 되게 막 안절부절하고 막 이래. 근데 이기고 나서 얘가 표정이 준석이랑도 통화를 했어? 제가 캐리했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준석이랑도 통화를 했어? 아, 예. 그, 뭐야. 또 그 페이지에서 막 만나고 막 그래가지고. 어, CRL 라이엇에서 내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막 프로들도 간접 출연도 하고 은교는 진짜 재밌었어요. 여러분 못 보신 분들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반이었네요. 주말 중쯤에는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은교도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대박! 여기까지! 대박 은교 출연진이 섭외됐습니다. 그래요? 네. 은밀한 힐링 캠프 그렇습니다. 대박 본인이 직접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본인이 먼저 여기까지 얘기해서. 아 그리고 대통령 박정희라는 닉네임을 쓰는 애가 계속 어제 방송에 간접 출연을 했는데 완전 웃긴 거예요. 얘가 막 드립을 치는데 채팅으로? 네, 막 이즈리얼 할 때 걔가 남이 서포트를 했어요. 근데 그 걔가 북경 김치에 이은 그 이즈리얼로 막 계속 상대도 못하고 못 먹고 있는데 욕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묵묵히 서포를 해주다가 우물 한번 가더니 이즈리얼 너 임마 안 되겠다 파이팅 한번 하고 가자 3, 2, 1 그러더니 파이팅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막 무슨 웨이샤한테 밀리니까 우리 지금 동북공정당하게 생겼다고 살려달라고 막 겁나게 근데 군대 갔네요. 다음 주 화요일 논산으로. 다음 주 화요일 폰이 좋아하는 뭐? 폰이 좋아해. 폰이 뭔 소리야? 그 걔가 폰이를 좋아해. 말 같은 거 있잖아. 말 같은 폰이. 캐릭터인데 그거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 막 채팅 사랑스러워하고 막 보라고. 그래 친추건 사람들한테 그 영상 주소를 맨날 보내줘요. 하루에 한 번씩. 저 맨날 받아요. 그래서 그 서포시 네 대통령 박정희 걔 약간 걔도 우리 거야? 그러니까 제 정신은 아니라서 개인적으로는 논산 갔다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대 기쁨은 저는 뭐야? 뭐 이게 뭐 음교에서 뭐 이렇게 대박이 왜 이렇게 많아? 아까 뭐 이렇게 모대한테 죽으면은 그 살아나잖아요. 네. 그거 갖다가 막 하하하 뭐 이즈리얼님 기쁨조 되셨네 막 이번에는 내가 기쁨조네 막 드립이 제정신은 아니에요? 어, 근데 막 욕하거나 나쁘진 않아. 귀여운 거예요. 그냥 귀여운 거. 특이하게 웃기. 재밌고 귀여우네. 은교는 네,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 늦게까지 했는데도 재밌었고 거기다가 끝나고도 자고 가려니까는 그냥 편하게 게임 하겠대요.
그래 가지고 끝나고 개인 방송 하다 갔어요. 아, 여기서? 그래서 저도 봤어요. 6시 7시 까지 나이스 게임 TV에 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비슷해지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김론회는 어제는 진짜 와 엄청나게 좀 추앙받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려서 되게 찝찝해요 진짜. 당한 것 같아 그냥. 아니 뭐 추앙받는데 왜 네가 찝찝해? 그러니까 너무 이게 설계가 질투나? 말이 안 되는 설계. 그러니까 그냥 노라는 것 같아 그냥. 너무 완벽하니까 이게. 어쨌든 나야 뭐 재밌다고 하면 장땡이지 뭐. 그렇죠. 놀아나든 뭘든 좀 놀아나도 괜찮아.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마인드거든요. 다 원하는 포지션 다 주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난 일단 판정을 하겠다. 여기서 틀린 거야. 너희들은 다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잘하는 데 가라. 잘하는 데 가라. 그냥 판정을 하겠다. 서포트 되고 정글도 되고 미드도 된다. 되고 탑도 된다. 다 된다. 근데도 주니까. 걔는 그런 게 아니야. 자기는 판테온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다. 이기면 된다. 그 파티원을 안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큰 중요한 그거네. 부분인데. 뭐가 나한테 재밌느냐가 다른 거네. 걔는 아. 이기는 게 재밌는 거고 형은 판테온을 하는 게 재밌는 거지. 판테온에서 지는 건 재미없잖아요. 알아잖아 이제. 아, 그래서 나한테 판테온은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자체인데. 리그 오브 레전드 하지 말란 소리야. 판테온 좋다 그랬어. 아니 동수가 뭐라 했지 알아? 막 얘기하다가 그 카타리나와 카닉스를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아 나기 이제 LOL 안 한다고 막 얘기하면서. 카타리나는 만화도 안 들고 근데 왜 나는 만화가 들지? 자기랑 판테온을 이미 동일시하고 있어. 나는 만화가 들지. 근데 왜 나는 만화가 들지? 말도 안 돼 카타리나는. 카타리나 만화가 안 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이게 이 사태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카직스 그거 공허해가지 그 광역 때문에 광역 영역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거리가? 말이 안 돼요. 빵테도 창 이렇게 발사. 요만큼 나간단 말이야. 요만큼 그런데 카직스는 쫙 나가고 소리도 웅장해요. 우광 소리도 나잖아. 빵테는 그 말이 안 돼 지금. 그럼 판테온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LOL 안 하잖아요. 저한테 판테온은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자체. 그렇습니다. 근데 김문현도 빵테 좋다 그랬어요. 그 마인드만 계속. 그러니까 그 조합상에서 판테온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좀 앞뒤가 바뀌는 김로레는 이기기 위해서 여기 빵테가 된다 싶으면 빵테도 쓰는 거고. 네. 형은 빵테 넣고 조합이고 나발이고. 나발이 아니지 조합을 맞춰주는. 그러니까 보면은 동수가 어제도 얘기한 건데 동수는 지고 나면 우리가 패배 창 이렇게 뜨잖아. 그리고 이럴 수 있지? 10명이 이렇게 쭉 뜨잖아 템트리하고. 그러면 이거 계속 보고 있어. 왜 졌는지를 맨날 보고 있어요. 배는 그 나는 패배창을 그렇게 오래 보는 사람 동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잖아. 왜 졌는지를 보고 교훈을 얻어서 다른 챔프를 하면 되잖아. 이제 그게 아니라 자기는 판테온은 아무튼 중심이야. 그건 전제 조건이야. 얘가 이 템을 갖기 때문에 졌나? 얘가 이 템을 갖기 때문에 졌나? 아니면 얘 말고 다른 놈이 들어왔어야 되나? 정글러가 딴 거를 했으면 이겼을까? 뭐 이런 거를 판테온만 거기서 싹 덜어내면 이길 수 있어. 야, 애초에 정답을 빼고 나머지 모든 거를 보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야 여기는. 패배 심각하게 한 3분에서 5분을 막 보고 있어 이러고. 리플도 봐요. 여기서 얘가 이걸 잘못해서 진 거다. 그게 아니라 판테온이 잘못된 거야 일단. 감사합니다. 우와 뭐죠? 별풍 100개 우와. 감사합니다. 아 북경김치. 네. 북경김치가 또 떠오르고 있잖아. 아 그 사람 너무 좋아요. 걔가 있어 너무 편해 하이라이트 할 때. 하나씩 꼭 해주니까. 어 진짜 닮았어 진짜 정성룡이랑. 아 이거 생긴 거는 애가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갈리오 오 생긴 거는 뭐라고 해야 돼 좀 저까지 생겼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생긴 건 그렇게 특히 모가면은 아닌데 비호감 스타일은 아니고 귀여워요 잘 보면. 근데 애 센스가 있더라고. 못생겼는데 센스가 있어. 글쎄 왜 쳐다봐. 아니 그거 못생겼다는 말을 해야 돼요. 아니 지금 형 쳐다본 거잖아. 왜 날 쳐다보고. 못생겼는데 센스 있대 사람들이. 난 잘생겼어. 어? 자신 있어요? 아니 자신에 대한 외모에 자신감을 갖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역시. 아까 작가님이 잠깐 들어가지고 왜 맨날 이 자리에 앉냐고. 아, 그냥 앉는다고 그랬더니 혹시 뭐 옆모습에 자신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야. 좀 이렇게 막 이게 싫어요. 알아요 성격 이상한 거. 내 중심이 되는 게 싫어요. 지금은 낙겜의 변두리죠. 그래서 걱정이야. 얘가 단군이 첩이야 첩. 그러니까 혼자 개인 방송에도 재미가 없고. 저 오늘 보니까 나는 롤마켓이 당근의 롤마켓이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싫어.
난 내가 중심인 게 싫다고. 전 제가 중심인 게 싫어요. 뉴메테무스도 당군의 뉴메테무스잖아요. 아니요, 그냥 뉴메테무스예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군의 모모가 싫어요. 호적도 나중에 그럼 부인 앞으로. 뭔 소리야 얘는. 얘는 진짜 중심이 되는 게 싫대잖아. 아유, 요즘에 잘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얘가 선을 자꾸 넘네. 너무 과도하게 붙었네 자신감이. 알겠습니다. 중도 좀 자제를 해라 좀.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헛개수 좀 작작 먹어. 네. 헛소리하고 있어. 헛개수 세봤는데 내가 개인 방송할 때 4시간 하잖아요. 5병 6병 정도 마시더라고. 그렇죠. 보통 그렇게 먹죠. 먹어 되는 거야 그렇게. 헛개수 0.2% 들어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네. 헛개수가 0.2% 들어있어도 우리가 헛개 농축액만 최소 이 정도는 먹겠네요. 우리가 먹는. 여기 보면 써있는 거 100% 국산 헛개 열매 사용이라 100%가 굉장히 크게 돼 있거든. 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헛개 나무 열매 추출 농축액 국산 0.2%. 0.2%는 순수하다는 거죠. 그래. 100%짜리를 0.2%로 한다. 그럼 이건 그냥 헛개 향 첨가 이런 거잖아요. 아니, 헛개 향 첨가는 아니야. 헛개 들어가 있어. 그 차이가 미묘한 거죠. 근데 이건 그게 만약에 이게 헛개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못 마셔. 그렇죠. 적절히 맛있습니다. 이거 보리차처럼. 그러니까 오랫동안 마실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우리 헛개수 만든 업체에서 잘 넣은 거예요. 이거 진짜 기본적으로. 술 마시고 다음에 박수 최고입니다 진짜. 저는 저 물 진짜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물이 맛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낀 게 가끔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냥 냉장고 그냥 생수를 딱 마시면은 매번 입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그냥 물을 마시면은 그 맛 차이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훨씬 맛있죠.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헛개수가 훨씬 맛있죠. 왜 그래? 아 진짜로. 아니, 술 마신 다음에는 이거 헛개수. 딱 원샷 한번 딱딱 하고. 한 시간 30분 정도 있다가 또 한 통 한 네 통 정도 먹으면은 네 통 깔끔하더라. 이제 끊어야 될 때 되지 않나요? 그쵸. 이제 슬슬 야마카시 준비해야 되니까 다음 주 헛개수 그거는 뭐 아 있습니다. 제가 이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거 너무 재미없던데? 그거 재밌는 거 있습니다. 다른 거 있어? 그렇습니다. 아 그게 뭐였지? 완전 재미없는 거? 예요? 아 그거 말고 헛개수 그거 하자고. 아 갈리오 그거? 야, 그렇게 단순히 생각해서 내가 그 어깨수 그거를 내가 밤새 고민한 거야. 전날 밤에 이상한 거에 자부심 가지지 마. 잠이 안 와가지고 막 머리 어깨 막 이러면서 막 얼마 고민한 건데. 헛개 부심. 경부심이죠. 부심. 아 너무 병맛이야 우리. 그거 되게 오피셜하게 만들어 달라고 한 건데 보면서 진짜 오피셜하다. 저 헬멧 중계하면서 느꼈어요. 와 이거 진짜 오피셜하고. 근데 라이어 코리아에서 NLB는 좀 오피셜하게 만들어달라. 라이어 코리아에서 이거 되게 좋아해. 여러분 이게 오피셜입니다. 그렇습니다. 북경김치가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 그랬나? 네. 북경김치는 저기 뭐야 그런 거 있죠. 뭐 프리티켓이라 그러지. 나이스게임TV 언제든지 오면 출연시켜줄게. 괜찮네. 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방송 나 거기 한번 껴볼까? 롤러에 껴볼까? 그러면서 그날도 장난할 때 그냥 쓰고 온 거잖아. 네. 아니에요. 온다 그랬어? 미리 연락이. 그니까 걔가 크리스마스 그때가 2분가 크리스마스 날이었거든요. 근데 형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 이게 네. 집에 오시고. 성숙이라서 숙소 잡는 게 만만치 않아서 형이 나가 있으라고. 그니까 마땅히 갈 데는 없고. 아, 진짜 형 나쁘다, 진짜. 장애를 하는. 아니, 근데 나쁜 형이긴 한데 그거 이해는 돼. 그거 어떡해. 그렇습니다. 성숙이라서 이해가 된다고요?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 평소에 상관 아니 뭐 어떻게 해요? 아니 왜 꼭 집으로 와야 되는데? 왜 꼭 집으로 와야 되는데? 가격이 야, 달라요. 예약도 잘 안 되고. 성탄절이잖아. 눈까지 오는데. 그성이 아닌데 왜 꼭? 형이 아직 몰라서 그래.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데이트 장소 많잖아. 왜 하필 집으로 온다고? 동생, 갈 데가 없으니까. 동생이 갈 데 없는데 그러면. 동생이 갈 데 여기 있잖아. 아이스크림 있잖아. 아니 연인이랑 크리스마스에 밤새 뭐 술집도 있고 많은데 영화관도 밤늦게 하고. 형이 그렇게 안 가봐서 몰라. 힘들어 그게. 하... 이해해주자. 질투난다 그래도 이해해줘. 질투났나요? 발끈하지 말고. 아 그래서 왔었지? 네. 아무튼 북경진 너무 재밌어서 일단은 뭐 사실 내가 재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시청자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 낯선 사람한테 그렇게 호평을 한다라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재밌었다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 북경김치야 언제든지 와라. 동도 어디 갔지? 대강화 쓰고 탈출. 대강화 없는데 야마카시 얘기하죠. 지금 뭐 이렇게 질질 끌어야 되나? 아, 아니야 이거 지금 또 동수 삐진다. 리액션을 또 봐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일단은 뭐 그 동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동수 허락 안 받고 얘기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그 김동 이거를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네. 그 김동수 씨가 이렇게 인격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이게 멘탈이 많이 좋아진 거래요. 네,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정말 그 어느 부분은 굉장히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빵꾸가 막 나 있어요. 그 볼링공 같은 상태인데 저. 멘탈이 볼링공 같은 상태인데 예전에는 이 뭐래 샌딩을 안 한 볼링공, 그러니까 거친 그런 느낌이었을 때 한 번 삐지면 연단위로 간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동수형 원래 친구 민이라고 강민이라는 친구도 저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네. 친한데 그 민이라는 친구가 너가 동수형이랑 친하게 오래 지내려면 동수형을 삐지게 하면 안 된다. 동수형은 연단위로 삐지기 때문에 한 번 삐지면 내년 이맘쯤에 연락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룰을 지켜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 정리하고 잠시 3부에 김동수 야마카시 이야기 그리고 또 화진이 얘기도 해야지. 네. 방송하던 거 그리고 쿨게이의 이것도 얘기 안 했어? 2부에 무슨 얘기해서 나오는 동안에? 이런 얘기했어요? 하긴 했어요 일단 짧게. 그렇죠. 중구난방이었어? 그렇죠. 일단 대본에 있는 내용은 금주 이야기들과 알았어. 3부에 그렇습니다.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